창문으로 불쑥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. 바닥에 한참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. 수상한 이 남자 대체 누굴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경찰서 도레울지구대에 근무하는 김민철 순경입니다. 네, 경찰과 함께 그날로 출동해 봅니다. 당시 그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출동한 곳은 그 인근 주유소인데요. 주유소 직원이 영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. 잠금 장치까지 확실히 하는 모습이죠. 네, 이번엔 사무실 바깥쪽을 정리하기 위해 나갑니다.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. 아까 직원과는 인상착의가 좀 다른 것 같죠? 네. 그러더니 직원이 잠갔던 창문에 손을 댑니다. 다른 직원이 안 보는 사이에 그 창문에 걸쇠를 열어놨더라고요. 그 후 밖으로 나가버리는 남성. 보십시오, 이제 잠시 후에 직원이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퇴근하는 그런 모습이죠. 그리고 몇 분 뒤 아까 그 남성이 창문을 통해 네? 사무실로 몰래 들어옵니다. 대체 누굴까요? 그 사람이 그 주유소 직원은 아니었고 절도범이었던 거죠.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는 곳곳을 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출동했는데요. 저희가 신고를 받고 거기 주유소까지 약 3km의 거리인데요.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빨리 왔어요. 사장님이 그 주유소 사무실 내 CCTV를 우연히 보시다가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돼서 저희가 출동하게 된 거죠. 절도범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유소 사장. 잠금장치도 풀고 창문으로까지 들어왔는데 모두 헛수고가 됐습니다. 이제 검거만 하면 되겠는데요. 검거 직전. 낯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니까 후레쉬를 요리조리 비춰보면서 내부를 보게 된 거죠. 그랬더니 이제 사람 형상을 한 게 이렇게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잠깐만요.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죠? 절도범이 그대로 바닥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답니다. 예. 그런데 경찰이 계속 밖에서 두드리죠. 시침 뚝 뗍니다. 뭐 살짝 놀라기도 했고 어이가 일단 없었죠. 이게 사람이 누워있을 만한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데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. 도저히 안 되겠는지 벌떡 일어납니다. 그리고 문을 열어요. 꽤 당당한데요. 하지만 허둥지둥하는 모습. 반응은 어땠을까요? 자기는 여기 주유소 직원이다. 무슨 일이시냐 하면서 되게 능청을 떨더라고요. 신고자랑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닌 거를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. 아니, 속일 게 따로 있지. 경찰을 속입니까? 그런데요. 이 사람을 이제 신원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절도 뭐 등등 해서 지금 수배가 7건이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확인했었습니다. 그 현금이 들어있는 통을 열어서 액수를 확인하고 그게 액수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뭐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뒤지던 찰나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. 7건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. 8번째 범죄를 시도했지만 딱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.